안녕하세요. 더욱더 풍년되게 더풍년입니다. 오늘은 욕조를 개조한 화분에 상추 모종을 심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상추 모종과 어울림 활성해조, 그 다음에 통진싹입니다.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어울림 활성해조는 퇴비와 비료가 섞여있는 제품인데요. 퇴비에다가 질소, 인산, 가리, 그리고 석회석, 요소까지. 지금 이렇게 보시는 알갱이 하나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간편한 제품입니다. 텃밭이나 주말농장 그런 곳에 퇴비 뿌리고 비료 뿌리고 하면은 일도 번거롭고 힘들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끝내주게 해주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 총진싹 잎재는 토양 속 진딧물과 총채벌레, 그 다음에 뿌리파리와 같은 벌레들의 유충을 없애주는 제품으로 텃밭, 주말 농장에도 좋고 화분에 뿌려주셔도 효과가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. 자, 그러면 상추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어울림 활성해조 5kg 한 봉이면 20평에서 30평 정도를 뿌릴 수 있습니다. 저는 한 주먹, 어차피 저는 상추 말고도 쑥갓, 그 다음에 뭐 적겨자 이런 것들을 심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뿌려보고, 총진싹도 같이. 총진싹 이한 봉은 보통 10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. 1.5kg로 100평 정도 뿌린다고 보시면 되는데, 더 많이 뿌려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총진싹에서는 특유의 향이 좀 있는데, 그렇게 강하거나 역하거나 하진 않아서 화분에다가 주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셨으면 땅을 살짝 뒤집어 엎어야죠. 고로 땅속에 스며들게. 이렇게 골고루. 상추 모종을 갖다 놓은 지 시간이 좀 돼서 상추들이 상태가 살짝 안 좋은데, 이렇게 밭에다가 심어 놓으면 또 정상적으로 자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 앞쪽에 조금 자리가 남아서 이곳은 쑥갓하고 적겨자를 뿌려줄게 있습니다. 보통 씨앗을 뿌리실 때 씨앗에 1.5배에서 3배 정도, 그 정도만 덮어주시면 돼요. 너무 많이 덮으면 얘들 발아도 너무 늦게 되고 잘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. 그리고 항상 이렇게 봉지 뒷면에 보면 언제 심어야 되는지, 특성은 뭔지 이런 게잘 나와 있거든요. 꼭 읽어보고 하세요. 그 일반 씨앗들을 너무 일찍 심어서 안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런 경우 보면 온도가 안 맞아서 안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꼭이 뒤에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은 어울림 활성해조와
송진삭 잎재를 사용해서 상추 모종을 심어봤습니다. 금방 하죠. 물론 퇴비 뿌리고 비료 뿌리고 그 다음에 심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어울림 활성 해조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노동력도 많이 절약됩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오늘은 어울림 활성 해조와 촌진싹 잎자리를 이용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